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2024년부터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 추진에 나서고 장애 특성별 돌봄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섭니다. 2024년부터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현재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서비스별로 정해진 급여량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방식이었는데 개인 예산제가 도입되면 모든 서비스 총량 범위 내에서 장애인 선택에 따른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하며 단계적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과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 확대 등 장애 특성별 돌봄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난 8월 19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촘촘하고 두텁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기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까지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하고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금을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당정협의회에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과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교통비 신설 등을 반영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에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과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교통비 신설 등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24일 국회 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대폭 늘립니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와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교통비 월 5만 원을 신규 반영해달라는 요구를 예산안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인상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적극 지원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지급받는 대상을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하고 많은 이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대폭 늘어날 계획입니다.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 의욕 고취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 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고용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청년들이 전세 사기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비 지원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도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올해 1,200억 원을 반영한 폐업 지원과 역량 강화 등 재기 지원에 관한 예산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를 반영하기로 화답했습니다. 이 밖에도 수해 대책과 관련해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해로 도심지에 피해가 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사전에 피해를 대비한다는 취지입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경찰청 관할 경찰서들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차별이라는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모의재판을 열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주관으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 상정한 모의재판이 열렸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인 조영선 변호사가 재판장 역할을 했고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가 검사는 김남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교수가 맡았습니다. 사전 모집한 10명의 배심원도 참석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종로경찰서와 서대문경찰서 등 서울경찰청 산하 10개 경찰서에는 승강기가, 용산경찰서에는 접근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김 청장은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승강기와 접근로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 쟁점은 관공서인 경찰서에 승강기 및 접근로가 설치되지 않은 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악의적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이 같은 차별 행위를 악의적으로 반복해 장애인이 사법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김 청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청장 측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경찰서 1층에 별도 조사실을 마련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했고 승강기 및 접근호를 설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든다고 했습니다. 또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찰서는 장애인 편의법이 제정된 1998년 이전에 건설돼 위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경찰 측 증인은 기획재정부에서 경찰 예산을 확보해줘야 한다며 이런 게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청장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고 배심원 10명은 전원 유죄 의견을 내놨습니다. 어린이에게 빵으로 사랑을 나누는 행사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마련됐습니다. 황병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색여성연합회와 부산 녹색어머니회가 참여하는 사랑의 빵 나눔 행사가 지난 24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열렸습니다. 녹색여성연합회와 부산 녹색어머니회는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위해 힘써온 동시에 이번 행사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어린이들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두고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든 빵에 어린이들을 향한 마음과 정성을 다합니다. 네, 저희는 오늘 우리 회원들이 직접 이렇게 모여서 빵을 직접 만들어서 나눔을 진행하려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정성 들여서 만든 빵을 우리 그 아동 지역 보호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보호기관을 통해서 이 빵을 나눔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정성 가득한 빵을 먹고 아이들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잠시라도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고 싶습니다. 저희 녹색어머니는 늘 교통봉사 위주로 스쿨존에서 했었는데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빵 나눔 실천을 위해서 빵 만들기 봉사를 같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훨씬 더 즐거워하고 이런 봉사도 있다는 것을 한번 더 깨닫게 되었고 제가 처음 빵을 만들어봤는데 너무 재밌고 그리고 우리 아이가 먹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만들어보았습니다. 지역사회와 같이 나눔 봉사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분 안에서 나온 빵들은 봉지로 포장하여 박스에 정성스레 담아둡니다. 이날 만든 500여 개의 빵들은 지역 아동센터 및 아동보호기관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랑의 빵 나눔 행사를 통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지역사회가 활기로 가득 차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복지TV 부산방송 황경영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첫 마을축제인 물꼬를 트다 축제가 열렸습니다. 다채로운 행사로 꾸려져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는데요. 그 현장 분위기를 정우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오후 의정부 이동 성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첫 마을 축제가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물꼬를 트다, 이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갤러리 평화 오픈 1주년이 되는 행사를 갖다가 하게 됐습니다. 지역 작가들을 초대해서 그 진행 과정 속에 음악회도 함께 하면서 하는 행사로 커졌습니다. 지역 문화재로서 내년까지도 기획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고 의정부 이동 지역 문화 축제로서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기쁜 그런 그 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69년의 역사를 지닌 의정부 이동 성당에서 지역 작가 초대전을 기획하면서 음악, 다양한 체험과 함께 펼쳐지는 마을 축제 현장에서 어린이도 어른도 모두가 즐겁습니다. 시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축제라서 또 여러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얼굴도 익힐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축제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합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들은 비즈공예, 떡 만들기, 가방 만들기, 네일아트 등 축제 현장에 마련된 다양한 체험 부스를 오가느라 바쁩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일아트도 재밌어 보이고 만들기, 다른 만들기, 송편이나 떡 만들기도 정말 재밌었어요. 이런 축제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 전시된 작가들의 그림과 서각 전시는 주말 저녁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편안함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글을
커트로 이제 표현하면서 한자 한자 각을 했을 때 그 완성되어가는 그 기쁨을 서로 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합니다. 서각을 해보면 나름대로의 성취감을 또 느낄 수가 있거든요. 많은 시민의 참여로 시민의 문화 욕구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강원도 횡성군에서 제1회 장애인 볼링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8월 23일 강원도 횡성군에서 횡성군 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한 제1회 장애인 볼링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선수 발굴과 건강 증진,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횡성군 우천면의 우천실버대학이 코로나19로 2년 반 만에 반가운 개강을 맞았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천실버대학이 지난 8월 23일 개강했습니다. 횡성군 우천면 소재 노인들 대상으로 운영하는 우천실버대학은 올해로 8년째를 맞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2년 반 만에 개강했습니다. 이번 학기는 8월 23일부터 11월 29일까지며 15회 30시간의 학사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은 공무원들의 자기 개발에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고 있는데요. 이를 발판으로 임실군 공무원이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장유진 기자가 전합니다. 전라북도 임실군은 군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군청 공무원들의 자기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실로 임실군청 지역일자리 정일범 팀장이 지난 22일 전북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정 팀장은 임실군청 기술직으로 19년간 행정업무 처리와 3년간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주관하며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고자 이번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정 팀장은 지방정부 산업단지 정책집행 과정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의 논문으로 향후 산업단지 정책집행의 성과를 높이는 데 학문적,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고 이 논문으로 행정학과 수석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4년까지는 기술을 배웠고 기술직, 전문, 또 토목 분야 쪽에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더 포괄적으로 더 크게 바라보기 위해서 행정학을 배우게 됐습니다. 저는 행정이 큰 범주라고 보고 있고요. 행정과 기술을 같이 함께 융합해가지고 저도 후배들에게도 좋은 선배가 되고 저 또한 열심히 해가지고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잘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 팀장은 관광치즈과에서 7년간 근무하며 임실의 대표적 관광개발 사업인 임실 치즈팜랜드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해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 우수개발 사업에 선정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번 정일범 팀장의 박사학위 취득은 임실군 공무원들의 자부심을 높여주고 있으며 군민들에게는 전문성을 토대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관내 지원과 공무원들의 자기개발 노력이 군민과 행정 모두가 만족하는 새로운 미래가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농촌에서 제2의 삶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박람회 제9회 업함쇼가 열렸습니다.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이들이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장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와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가 지난 8월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청년과 함께하는 스마트 농업, 에그테크로 여는 미래 일자리를 주제로 서울 AT센터에서 제9회 에이팜쇼 창농 귀농 고향사랑 박람회에 참가해 귀농귀촌인 유치에 나섰습니다. 전북도는 이번 박람회에 9개 시군이 참가하며 수도권 지역의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정책 설명 및 개인별 맞춤형 상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첫날인 8월 24일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이날 윤 대통령과 김 지사는 전북도와 시군 홍보관을 방문해 격려했습니다. 농촌에서 제2의 삶을 준비하는 도시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젊은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더 확대하고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등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국산 김치 인증업체의 사용 표시제가 확산하면서 전라남도는 전남 지역 관광지 음식점에 안심 밥상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이영춘 기자입니다. 국산 김치 인증업체 사용 표시제가 전남 지역 대표 관광지 음식점 등으로 확산하면서 김치가 안전한 음식 관광의 새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산 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는 100% 국산 재료로 만든 김치를 생산업체에서 공급받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하는 음식점, 학교 등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 국산 김치 인증업체 사용 표시제 지정 실적은 총 5,396곳입니다. 이 가운데 순천 웃장 국밥거리 등 도내 유명 먹거리 골목과 관광지 25곳에 267개 음식점이 인증을 마쳤습니다. 전남도는 이들 먹거리 관광지 등 음식점이 관광객에게 안심 밥상을 제공하도록 한계 단체에 1,000만 원을 그리고 국산김치 사용업소로 지정받은 음식점은 식재료 구입비로 한 곳당 25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전남을 찾는 관광객과 소비자를 위해 국산김치를 새 모델로 한 안심밥상 먹거리 골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수입니다. 가방은 실생활에서 물건을 담는 용도로 쓰이지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나 예술작품으로 재창조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소영 기자가 전합니다. 독특한 소재와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 수제품 가방. 가방에 수놓아진 꽃은 활짝 피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여수시 아뜨리에 화양연화에서는 주보은 작가의 견고하고 섬세하게 혼을 다해 채워나간 바느질 땀으로 완성한 수제품 가방이 있습니다. 원단의 질감에 실과 바늘로 꽃과 풀을 한 땀 한 땀 바느질하고 가죽으로 손잡이를 단 작품들은 화려함은 물론 신비감마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생활에 녹아있는 예술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손에, 내 어깨에 작은 예술을 경험해보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네, 꽃다발 자수를 저희만의 디자인의 가방에 접목시켜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양연화라는 말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가방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유년 시절에 저희 친정 엄마가 배틀에 앉아서 배를 짜시던 모습, 그리고 그 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따뜻한 실과 그리고 이 자수 가방이 만들어지는 천을 사용을 해서 이 따뜻한 이야기가 있는 네, 그런 스토리가 있는 가방을 만드는 게 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네,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단의 자수와 바느질 작업을 수십 번 반복해야 하는 일이지만 가방 하나하나마다 장인의 숨결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 덕분에 수제품 가방은 제품별로 한정된 제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희소성이 높아 국내 판매는 물론 외국 수출까지 이어져 인기가 높습니다.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주보은 작가의 작품은 화려하면서도 품격 있게 다가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코로나19 감염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시설 의료 기동 전담반을 시군구별 1개 이상으로 늘립니다. 선제검사 양성률과 집단 감염 규모 등을 고려해 오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 제한 등 현행 감염 취약 시설 방역 수칙을 유지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월 24일 요양시설 의료기동 전담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중증 완화를 위한 먹는 치료제 처방 등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축적한 코로나19 데이터를 연계해 외부에 개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올해 안에 개통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민간 연구를 활성화하고 분석을 고도화해 정책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보육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 연장 중인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런 청년들에 대해 사회적 지지와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보호체계 및 자립지원체계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보호 종료 후 홀로 서기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사건 청년 중 한 분은 보호 연장 중인 청년이라며 보호 종료 후뿐 아니라 보호 연장 중인 기간에도 충분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가 2024년부터 도입될 예정인데요.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국가의 장애인 복지 책임 약화와 서비스 총량 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상황입니다.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